젊은 어른이들 기자회견 장면을 마구마구 찍어주세요. 역사의 현장을 담아주세요. 드디어 기자회견의 주인공 김지혁과 김정배가 등장합니다. 가지고 오신 카메라로 오늘 이 역사적인 순간을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널리 널리 퍼뜨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권력이 언론에게 보내는 공공연한 비밀 지시문인 이른바 보도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을 월간 독백의 특집포로 공개한다. 이 책을 읽은 국민들은 놀랄 것이고 당황할 것이며 분노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책을 읽은 권력들 또한 놀랄 것이고 당황할 것이며 분노할 것이다. 진실을 읽은 국민들은 진실을 감춘 권력에 분노할 것이고 진실을 읽은 권력은 진실을 드러낸 당사자들에게 분노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가 공개한 보도지침을 은폐하기 위해 또 다른 보도지침이 내려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공개한 보도지침은 보도지침 때문에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 거꾸로 우리들에 대해 온갖 조작된 사실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닙니다. 나는 북을 추종하는 세력이 아닙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을 폭로하고자 합니다. 내가 바로 국가적이 아닙니다. 당신들! 나를 반국가적으로 몰아세우는 당신들이 반국가적입니다.